저는 반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신가요? 날씬해 보이는 색상. 입었을 때.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에? 다시.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잘 안 되네 오늘. 외로울 땐 울산 가자. 오! 왜 이렇게 잘해요? 재밌는 울산을 향해 달려가자. 런투 유 식나입니다. 뒤에 보이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아의 첫 승용차 브리사는 1973년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 해줬어야지 찍기 전에. 보고 있는 것도 안 돼. 아, 택시 운전사 송강호 씨가 탔, 송강호 님이 탔던. 이 차가 여기 왜 있냐? 네. 여기가 양정 자동차 거리. 뭔지 유추해 보세요. 아, 사실은 제가 모르는 척해야 재밌긴 한데 얼마 전에 이 미니카 공장에서 포크레인을 한 대 뽑았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네. 재비싸 하지 마시고 관광 오시는 분들께 네. 오늘 자랑 한번 부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재밌는지 가시죠. 미남의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는 사이에요?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Everything you got is true. 네, 여기 이제 미니카 공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라는 곳입니다. 울산 대표 콘텐츠 자동차를 브랜딩해서 만든 네. 미니카 공장입니다. 아, 실제로 우리가 이 미니카도 볼 수 있고 네. 체험도 지금 해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체험비가 따로 있나요? 체험비는 없습니다. 저희 인근에 양정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네. 항상 여기를 아지트로 씁니다. 아,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고 그냥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전혀 상관없죠. 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아이들을 저는 네.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체험을 지금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분홍 색깔 미니카가 조금 눈에 띄거든요. 모터 미니카라고 네. 하고요. 건전지로 작동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해봐도 내... 되나요? 네. 오! 오! 네. 고! 오! 다른 거 이거 좀 큼지막한 거 좀 보여주세요. 작은 걸로 먼저 아. 하면 좋습니다. 어휴. 설마 얘가 훅 덮어도 그런 건 아니죠? 훅 퍼야죠. 훅을 퍼야지 포크레인이잖아요. 아, 이게 대표님이 조금... 잘 못하시는 아, 것 같은데. 아, 이게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네. 저 해봐도 돼요? 아, 네, 물론이죠. 너무 주세요. 이거. 화내지 마세요. 아, 감 잡았다. 감 잡았다. 아니, 이거 흙이요. 흙이 너무 낮아요. 이 흙이, 흙을 이렇게 해야지 퍼지지.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그렇지! 오~ 이거라니까요. 오. 너무 재밌다. 포크레인이 느려서 이제 못 가잖아요. 트레일러에서 싣고 오게 돼 있거든요. 오! 오! 네, 이렇게. 오! 돌아서 가더라. 이렇게. 자, 체험이 끝났고요. 아, 너무 재밌는데 실제 유명 차들이 미니카로 네. 만들어져 있다던데. 아, 네, 볼 수 있나요? 여기 바로 뒤에만 보시더라도 네네. 이쪽에는 다 이제 차 이름이 있는 것들이고요. 엄마 아빠가 타고 네. 다니는 차. 오. 네. 요즘 더 축소된 사이즈로 해서 나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아, 네. 축소된 사이즈가. 네, 네, 네. 오, K5. 지인 할인 이런 거 몇 프로까지 가능하세요? 아, 저희 네. 당근 이라고 해도 되나요? 중고거래마켓. 중고거래마켓에 네. 쿠폰이 있어요. 네.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지인 할인이요. 중고할인마켓에 네. 보면 네. 네. 10% 네. 쿠폰이 있어요. 한 개에 10% 네. 10%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체험하신 건 실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체험이었고 네. 실외도 있어요? 네, 실외에도 체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험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뚝딱거리면서 걸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네. 네.
자, 지금 두 대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점이 지금 다른가요? 우선은 속도가 다릅니다. 네. 속도가 다르고 드리프트라고 네. 한쪽 바퀴가 고정이 된 채 뒷바퀴가 도는 네. 네. 이게 이제 드리프트 가능하고 네네네. 초급용은 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한번 네. 가볼까요? 가볼게요. 어우, 귀여운 수준인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한다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속도이고요. 그러네요. 혹시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베스트 드라이버로서 또. 네. 나 좀 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와. 중급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속이 50km까지. 와. 네네. 보여주세요. 지금 50km 바로 가능한가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아, 얘는 근데 시합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도나마나 얘가 지겠네요. 엄청 느리네, 마침 얘가. 저희가 네. 금주 일요일 네. 금주 일요일에 저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대회를 열립니다. 상품이 있나요? 1등에겐 중급자용 차를 오, 네네. 좋은데? 일반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일반부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요. 네. 신나가 봤을 때 네. 회사는 왜 오젠도시 갔습니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콘서트나 뭐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거 와도 몰라요. 홍보를 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도 런투유 하면서 몰랐던 곳도 가보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오늘도 몰랐던 곳을 한번 가볼게요. 동전 노래방? 공방군에 가보신 공방이 어디 있어요? 반지 공방이요. 커플링 절대 아니고요. 친구랑 같이 우정링 하러 울산 최초 열전사 필름 공방. 필름 공방? 필름 공방. 외로울 땐 울산 가자. 목 풀렸다. 열전사 필름 공방에 왔습니다. 저는 근데 필름이라고 해서 사진관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열전사 필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열을 전사해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티셔츠나 뭐 네. 파우치 이런 데 다 가능하고요. 필름으로 되어서 커팅해서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좀 많이 찾아주시던가요? 온라인으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오프라인으로는 주말마다 종종 와주세요. 체험비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원데이 클래스는 90분으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35,000원입니다. 티셔츠나 에코백, 가랜드 3개 중에 선택하시는 네. 거세요. 그러면은 저는 반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원하시는 색상이 있으신가요? 날씬해 보이는 색상. 입었을 때. 그러면 블랙에다가 로고를 박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사진으로도 넣을 수 있고 제가 직접 그려서도 넣을 수 있는 네. 건가요? 오, 직접 제가 우크렐레 그리는 거 어때요? 제가 또 그림 좀 치거든요. 야, 나는 삐뚤삐뚤하게. 자,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짜잔. 흔들지 마세요. 어때요? 잘 그렸지 않아요? 잘 그렸지 않아요? 바로 작업들어. 잘 그렸죠? 네. 잘 그렸지 않아요? 바로 작업. 잘 그렸지. 이게 이제 디지털로 옮겨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서 일러스트를 사용해 보셨나요? 네. 아니요. 아, 한 번도 없으신. 네. 그러면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클릭해 보실래요? 클릭. 여기고. 네. 그다음 뒤에 네. 오렐레 있는 큰 거부터 네. 잘게요. 큰 거부터 먼저. 네. 요거 바로 그냥 잘라주시면 잘라버릴까요? 꼭 누르시고 네. 잘라셔야 돼요. 아, 제가 힘 너무 약해가지고. 네.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막 종이 자르고. 국민학교. 국민학교라니요. 여기 딱 맞춰서. 네, 맞춰서 붙이시면 돼요. 여유롭게 저희가 네. 잘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매트한 부분을 위로 해서 네. 여기 좀 붙일까요? 네. 배치를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커팅 기계에 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공방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Wise men say NG NG Wise men say Only for rushing. 오, 화음을 바로 커팅기로 스티커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뜯어보면 되나요, 제가? 네. 요거를 떼고 잘 안 보여요, 이런 거. 이거 왜 이렇게 하게 되냐? 이걸로 날로 네. 이렇게 하기. 떨린다. 오디오 비워도 괜찮네요. 이게 쾌감이 있어요. 다 이거 다 뜯었어요. 오, 이렇게 루키를 다 땄습니다. 이거 옷을 한번 네. 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네. 될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밀어넣고 네. 눌러주시면 돼요. 요걸 이제 가서 네. 뜯어주시면 돼요. 살살살살 한번 뜯어보시겠어요? 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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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진짜 이쁜데요? 그러면요? 어, 근데 너무 예술작품 같지 않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내가 키우는 강아지 방법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사장님 키우는 강아지예요? AI로 만든 네. AI로? 우와! 네. 그리고 연인들끼리 오면은 커플티도 요즘에 센스 있게 직접 그려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색적이고 이색적인 데이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 꼭 방으로 오세요. 강아지 고양이 마치고 제가 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울산은 노잼 도시인가요? 꼭 있잖아요. 안 찾아보고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이거 프레임이야, 내가 봤을 때. 누가 이런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 찾아보니까 할 거 많구만. 미니카 공장 가서 미니카 체험을 했고요. 열 전사 필름 공방 티셔츠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갔던 곳은 이런 분에게 추천하고 네. 첫 번째 갔던 곳은 이런 분에게 추천한다. 아 근데 제가 첫 번째 갔던 곳 애기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40대 아저씨 분들도 많이 사간다고 하시잖아요.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는 미니카 공장, 연인, 커플티 한번 제작해보세요. 센스 있게 내가 그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7회차인가 6회차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줘. 모아커피? 제 동생 가게. 끊어 그냥.